어머니야 믿고 따라가야겠네. 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아르페 무거운 짐을 말끔하게 처리해준다는 주인공이 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요. 아, 여우야. 어? 봐. 이거 무화과잖아요. 야,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익은 걸 주시면 어떡해요, 아유, 어머니. 이거 다 익어서 이거요? 바나나 무화과라서 색깔이 열해서 그래. 맛이 있어 먹어봐. 무화과 색깔이 올려졌다고요? 바나나 무화과라서. 와, 진짜 신기하다. 바나나 무화과. 이름이 바나나 무화과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네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무화과 품종 중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추위에도 강해서 11월까지 달콤한 무화과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색깔만 봐서는 덜 익은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을 보면 알잖아요. 잠깐 볼까요? 진짜 익었는지? 짜자잔. 빨간 속살이 보이시죠? 진짜 다 익었네요. 진짜 잘 익었네요. 어우, 침이 확 도네요. 요거 먹으면 변비 그렇죠? 오, 개원이? 자, 바로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그 맛이지? 꿀이 뭘 진짜 달라. 완전 사탕. 초콜릿, 사탕. 완전 진짜 설탕이네요, 이거. 맛있어. 그러면서 진짜 향이 입안에 그냥 가득 퍼지는데, 와, 일반 우리가 먹는 무화과보다 훨씬 낫네요. 완전.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는 거지. 알고부터는 이 바나나를 찾아.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네. 바나네 무화과. 진짜 반하겠네요. 바나네 무화과, 뿅뿅, 반한다,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무화과 품종에 비해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듯 작은 무화과가 더 달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도를 측정해보면 5브릭스가량 높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색깔만 봐선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게 헷갈렸는데요. 예, 요거 보면은 이렇게 덜 익은 거는 이런 푸른 색깔이고 익은 거는 황금 색깔을 변하면서 이래 만져보면 약간 말랑하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잠깐, 이게 색깔이? 표현하잖아요. 살짝 그 노란기가 더 도는 거. 예, 그래요. 이름만 아니라 바나나랑 색도 비슷하네요. 덜 익은 건 연두빛을 띠고요. 잘 익은 건 이렇게 노란빛을 띈다고 합니다. 빛깔이. 이건 확실히 곱네요, 빛깔이. 네. 그렇죠. 혹시라도 상할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수확을 했는데요. 바나나 무화과를 맛본 분들은 다음번에도 꼭 찾기 때문에 수확하자마자 바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요거 잘 익었다. 이제 어떤 거 따야 되는지 딱 알겠네요. 네, 알겠죠. 아니, 근데요. 서생 하면은 서생 배잖아요. 무화과가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우리 지역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지역이잖아. 배도 잘 되고 무화과도 잘 되고 바다도 가깝기 때문에 바다 바라먹고 무화과 잘 자라가지고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무화과 잘 뜨는 지역이야. 진짜 여기 있는데 저한테 지금 햇빛 비치는 거 보이세요? 일조량도 좋고 거기 해풍까지 맞고. 야, 그래서 무화과가 맛있군요. 맛있고 색깔도 좋고. 오, 그래서 반하는 무화과가 되네요. 예. 한번 먹으면 반하게 된다는 바나네 무화과. 서생면 과실의 대표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무화과 농사를 시작한 계기를 여쭤봤더니 이유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아내분을 위해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을 위해서요? 원래 4년 차인데. 어? 얼마 안 되셨네요? 제가 벼농사를 30년 벼농사 했어. 벼농사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 부인하고 둘이서 이 무화과 농사는 봉지 안 사도 되고 소금 안 해도 되고 농약 살포 안 해도 되고 또 과일이 가볍고 그래서 이 무화과를 이제 우리 이제 부인하고 힘든 장목이 아니라서 이걸 시작했어요. 손이 덜 가는군요. 훨씬 좋아하지. 두 분한테 아주 그냥 이게 딱이네요, 그럼. 딱 맞아. 잘 익은 무화과를 바구니 가득 수확했으니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